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공감되는 얘기. 민주당 주류의 교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의 주류는 누구였죠? 친노 친문이었어요. 누가 봐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문이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상 친노 친문의 정치가 민주당의 대세였고 주류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주류의 교체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친노 친문 아니면 다른 비주류에서 미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내대표나 당대표에서 늘 친노 친문과 대결을 했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친노 친문은 사실상 공중에 붕뜬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사실상 친노 친문의 지지층은 공중에 붕 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친명 지지자가 된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친노 친문의 지지자가 자연스럽게 친명의 지지층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게 이번 지지층은 이미 친명 지지층으로 돌아섰고 친노 친문의 지지 세력은 이재명 지지가 대세가 됐고 그러나 국회의원 당의 주류는 여태까지 아직도 친노, 친문, 거기에 새로운 뭐, 친낙, 친명, 이런 대결에서 이번에 승리한 거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 생긴 거죠. 엄청난 일이죠. 물론 박광온도 70여 표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광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갔거든요. 그럼 분명히 민주당의 이제 다수는 박홍근 당선의 의미는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 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선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단한 번도 당대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 단한 번도 배지를 달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류가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가끔 댓글들을 좀 봐요. 가끔 댓글을 보는데 이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냐,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막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재명계예요 아니에요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이재명 후보보다 선배들, 정치를 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계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계냐 아니냐 뒤어서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명계로 만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문계가 있고요. 이해찬계가 있고요. 이낙연계가 있죠.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시면 박홍근 의원도 원래는 박원순계였죠. 박원순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계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도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재명계로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문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재명계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재명계는 없잖아요, 사실요. 안 그래요? 처음에 친노, 친문, 정세균계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친노, 친문, 정세균계 뭐 이렇게 나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가장 유력하고 지지층이 강한 이재명계로 흡수가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 이재명 개냐 아니냐? 아니다, 이 사람 정세균 개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기 이재명 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 얘는 아땡뭐 이렇게 보면 되고, 과거에는 정세균 개였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재명 개가 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누가 봐도 친문이잖아. 누구보다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문에서 친 이재명 개로 점점점 합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의원들을 이낙연 반, 이재명 반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대세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로 결집을 시키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처음부터 이재명 개냐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재명 개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철엄회에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개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철엄회라고 알죠. 이런 개혁적인 의원들이 점점 이재명 후보로, 김남국, 김용민, 뭐, 박주민, 다 이런 분들, 개혁적인 분들이 점점 이재명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 개혁파가 이재명 후보로. 그러면 그 당에 이재명계가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세균계의 의원님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정세균계가 이번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밀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세균 의원은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치 그 은퇴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태까지 사실 이재명 개라는 개판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도전을 하면서 경선에 이기는 과정에서 이재명 개가 생긴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때 이재명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재명과의 정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강한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앞날을 책임지는 후보가 되려면 이재명의 개혁성과 맞는 사람들이 주류로 포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호가 개혁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김병욱, 정성호, 뭐 강훈식 몇몇 이해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이재명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재명 후보와 코드가 안 맞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개파가 없었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동안 지지하면 그 지지를 거절할 수 없다,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친노 친문도 아닌 비주류, 반골기질, 거기에 비호감, 정성호는 비호감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와 좀 정치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많았었던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재명 후보 주위에 많은,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면서 주류의 교체가 바뀌면서 여태까지 개혁성이 강했던 친노 친문의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모여드는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소신이죠. 좋은 현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강하게 하려면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소장파들이 이재명 후보님 주변에 모일 때 진짜 이재명이 빛나는 거고 이재명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어떤 그 세력이 없어서 친노에도 못 끼고 친문에도 못 끼고 정세균에도 못 끼고 이랬던 사람들, 사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여기저기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 그 주변에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가 친명계가 더 많이 그 흡수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친노 친문에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재명 주변으로 많이 모이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수박질했던 이런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문이었죠. 그렇죠? 친문 정치인들이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부대표에 진성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계가 사실상 세대 교체를 하면서 강한 민주당의 표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재명계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재명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얘 이재명계 맞아? 아니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와 어떤 우호 관계를 맺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재명계가 어딨어? 처음부터 친문이 어딨었어? 처음부터 다 친노였다가 친문으로 갈아탔듯이 친문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친이재명계로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당연히 민주당의 주류는 친명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알겠죠? 그리고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박들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재명계야?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는 건 옳지 않다. 정세균을 지지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명계가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자연스럽게 친명계가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진정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넓혀야죠. 자꾸 이재명과 아니면 쳐내려고 하면 가장 아픈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렇잖아요? 계속 이재명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쳐내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말은 못하지만 점점점 당에서 주류가 이재명계로 흡수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친명계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쳐내는 정치가 아니라 이낙연이나 후보 수박들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흡수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좋은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과거에 이 사람이 정세균계였지만 사실상 정세균 의원 의원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치 마무리할 단계잖아요. 국회의장까지였죠. 총리했죠. 더 이상 할게 없거든요. 정세균 SK계는 사실상 은퇴 수순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정세균계도 이재명이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이재명계, 친명계. 그렇고 친명이 밀면 다 된다. 이렇게 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성을 버리면 모든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 갈 때, 선거 같은 거할때 친명계의 지지를 받으려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친문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은퇴를 하시니까 공중에 뜬 친문계의 의원들을 친명계가 흡수를 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지자들이나 그 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친명계가 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더큰 힘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는 이제 친명계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왜냐면 원내대표에서 보여줬잖아. 원내대표에서 친명계가 미니까 박홍근이 됐잖아요.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선거는 이제 더큰 힘을 발휘하겠죠.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선거가 좌우되게 만들자고요. 여태까지 문재인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민주당의 모든 선거는 좌지우지 됐잖아요. 그렇잖아? 이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친명계의 지지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바뀐다. 그러면 이재명은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스펙트럼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친문 지지자들이 주류가 됐듯이 이제는 그 친문의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모든 친문,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왔잖아. 지지자들은 이미 이동했어. 그러니까 1610만 표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지지자들은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누굴 믿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가 좌지우지되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지지자들은 이동을 했다. 여러분들은 주류의 지지자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